어우, 역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배고파 뒤지겠는데 언제 숙성을 하고 앉아있어요. 못돼? 내 칼 실력 못돈니?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지금 집에 왔고 오는 길에 편의점이랑 마트에서 재료를 사왔어요. CU에서 매운 새우깡, 그리고 복숭아 사이다,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양송이 버섯이랑 베이컨이랑 냉동 새우살 이렇게 사왔어요. 버섯과 새우와 베이컨의 조합은 뭐다? 파스타다. 베이컨, 사이다, 버섯, 새우깡, 새우살 이렇게 사왔고, 그럼 바로 요리 시작해볼게요. 배 아프니까 똥 좀 싸야겠어. 요리하기 전에 배가 너무 아파서 똥 좀 싸야 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아파. 지인 찬스를 썼어요. 엄씨가, 제 친구가 새우를 해동을 시킬게요. 요거 한 10마리? 난 새우 좋아하니까. 아, 잠깐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너무 많이 했나? 근데 난 새우 좋아하니까 10마리. 10마리 이렇게 뜨거운 물에 좀 불려둘게요. 쪽파가 없어서 대파로 하고, 베이컨, 양송이 버섯. 오마이갓. 버섯을 먼저 썰어줄게요. 버섯은 물에 안 씻는 거 아시죠? 한 3개만? 칼질 못해가지고. 난 진짜 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버섯은 두꺼운 게 맛있어. 4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빨리빨리 하다가 손가락 잘릴 수도 있으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천천히. 지금 옆에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으깨졌어.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때? 내 칼 실력 어떤데? 집에 쪽파가 없어서 대파를 쪽파처럼 썰어보겠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대파를? 일단은 아야 무서워. 으아 이렇게 하트지던데. 응, 그냥 그지같이 했고. 어우, 나 파는 못 썰겠어, 무서워. 오, 이렇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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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 눈 매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긴 좀 잘라주고. 시들시들한 데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나 칼질은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먹는 거에만 소질이 있는 걸로. 파를 자르는 게 아니라 찢는 느낌인데? 또 카메라 키니까 또 잘하고 싶어가지고 또 마음에 아유 또 아 또 보는 눈들 많다고 그냥 보사주는 거죠 그냥. 판 이만큼만 할게요. 그냥 파파스타가 아니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레시피 1번 뚜둥 요 해동한 새우에 파를 좀 넣고. 어 진작에 이렇게 할걸. 어머 어머 어머. 어우 역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그렇지 이거지. 그래 이거지. 가위질은 초등학교 때 많이 했지. 그래 좀 이렇게 좀 칼질보다는 이게 나을 거야. 아우 씨 털. 괜히 몸 살아가면서 씨 카메라 구두 나오게 하려고 씨. 아우 씨. 친구 말로는 간장, 뭐 진간장이겠죠? 고춧가루가 없어. 이렇게 하고 30분 동안 숙성시켜 놓으라는데, 새우, 고춧가루 넣은 거 숙성을 시켜 놓으라는데, 배고파 뒤지겠는데 언제 숙성을 하고 앉아있어요. 면 끓이면서 그때 동안 뭐 숙성이 되겠죠. 무튼. 카메라를 또 켜놓고 하려니까 또 아주 신경 쓰는 게 아주 많아요. 베이컨은 많이. 또 너무 작게 썰면 또 기분 나빠. 두꺼워야 돼. 어우, 베이컨 써는 게 제일 쉬워, 그냥. 뚝썩뚝썩 썰면 돼. 뚝썩뚝썩은 뭐야? 싹둑싹둑 익었지. 자, 이렇게 재료 준비는 끝났고, 굵은 소금이랑 올리브 오일. 버터를 녹여줄게요. 아! 으아, 어떡해! 으악, 으악, 으악. 버터를 녹여줍니다. 다진 마늘을 넣어줍니다. 많이 넣을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 편마늘이 없어가지고. 냄새 죽인다. 숙성시켰던 요 아이들을 넣고 볶아줍니다. 조금 토해주고 이만큼. 양이 엄청 많네. 후추도 조금 넣어줄게요. 톰바 완성입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요리하고 이렇게 찍는 게, 요리하면서 찍는 게 장난이 아니네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어, 맛있어. 어우, 복숭아. 사이다가 아주 맛있구만요. 새우. 역시 새우 10마리 넣길 잘했어. 배불러. 새우. 어, 맵다.